자, 매스매틱스 모델링 오브 블랙아웃 게임. 이 문제를 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처음 이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쉬운 그런 그 문제에서 시작됐었어요. 이게 학부 그 1학년 선형대 수학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학생이 가졌던 작은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 후에 그걸 조금씩 그 모델링 해가면서 다른 분야하고 연관을 보면서 그게 그 현대 수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현재 연구되는 분야들에서 바로 적용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무리 없이 되는 아주 나이스한 예였고 그런 경험이 모델링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가 수학적 모델링 사업단을 만들자고 한 이유였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가 지금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그 연구중심 대학에 서바이벌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이 문제는 이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에서 처음 시작해서 거기에 웹사이트에 그 3x3 이 라이트 아웃 게임에 대한 그 자바 게임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 학부생이 그 3x3 선형대수학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그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라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 라이트 아웃 게임 이걸 왜 블랙 아웃 게임이라고 원래 불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이트 아웃 게임이라고. 그 이유는 이 블랙 아웃 그러면 흑인을 이렇게 아웃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인종차별적 그런 얘기가 있어 그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라이트 아웃 게임 또는 멀리임 게임이라고 이제 다양하게 불려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죠? 이게 하나를 클릭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과 옆에 그 변을 맞댄 색깔들이 바뀌어져서 이게 흑과 백 두 개가 섞여 있는 데서 이제 색깔을 다 뒤집어 이렇게 몇 개를 클릭해서 바뀌어서 전체가 한색, 전체가 흑색 또는 전체가 백색이 되게 만들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뭐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게임에 대한 소개에 대한 리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었고 2000년 매스 매거진 논문에 5x5의 경우에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요. 이 매스 매거진은 영향이 굉장히 큰 저널이에요. 그 제목은 How to Turn Old Right Out 그런 내용이 나왔던 이런 게임인데 난 이거 페이퍼는 보진 못했어요. 그때는 못하고 이제 3x3를 이제 완전히 풀고 그 다음에 n×n을 이제 거의 완전히 n×n 경우에 대해서 완전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끝내고 그리고 다 풀어놓은 다음에 이런 페이퍼가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 그래서 이제 리터러처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페이퍼들이 있어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식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 처음에 그 정리한 건 19x19가 이제 바둑판 크기가 19개예요. 19x19의 넌싱귤라 케이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툴에 대해서 그러니까 툴을 개발해서 자바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거를 이제 넌싱귤라 모든 넌싱귤라 스퀘어 19x10이 아니라 이제 n×n 스퀘어 케이스까지도 다 확장했고 그다음 이건 학부생이에요. 이게 학부생. 그렇게 하고 이때 이제 학부생하고 하고 이제 그거를 쓰면서 그때 이제 근데 지금 학술 연구 지능 계단에 간 학생 대학원생을 시켜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2006년에 이제 n×n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그냥 모든 넌싱귤라 기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 이 정도 하면 더 할 게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거를 그 저기 김덕선 선생님의 학생이었는데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게 n×n이 아니라 그 n×n이 아니라 n×n 그 렉탱귤라 사이즈에도 적용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금방 그렇게 당연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해 갖고서는 모든 n×n 케이스까지도 확장을 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최초의 결과예요. 이런 쪽 연구에서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 교육학적인 그런 그 연구들이 결과가 나와서 그런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 그 학회에 가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걸 또 안 그 저기 그 김덕성 선생의 그 친구 중에서 수학 교육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이제 자기한테 이 문제를 좀 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로 졸업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고 이걸로 또 논문을 썼어요. 어쨌든 첫째 이것은 학부생이 시작한 연구에서부터 이게 실제 현 그러니까 아주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연구가 서로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예예요. 실제로 20세기 말에 미국의 연구가 대개 교육과 연구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그 그래서 Art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든지 그 Research Experience for Undergraduate이라든지 그런 그 시도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진행되면서 그 우수한 재능을 가진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바로 연구자로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또 결정하고 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게 그런 같은 그런 그 케이스예요. 학부생이 관심을 이제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주위의 문제를 찾아서 그걸 머신에티칼 모델링을 하려고 했고 그걸 교수가 도와줘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이제 그 러닝 프로세스를 가지면서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고 그걸 페이퍼로 만들고 또 실제 도구로 만들고 그래서 그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다른 수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는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탠다드한 예가 됐어요. 실제로 이 내용이 여기서 이 소개한 내용이 지금 그 교과서에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 나온 사람이 작년에 나왔는데 그 책에 들어가 있어요. 내 방향 보여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3x3인 경우에 블랙 아웃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미 예습을 하면서 이해했을 테니까 그 내용이 n×n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이게 3x4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니셜 컨디션이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화이트 해서 그 블랙을 1으로 화이트를 0으로 해서 0,1 매트릭스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3x4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 3x4 매트릭스는 이렇게 넷을 한 줄로 쭉 나열하면은 12x1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벡터 요게 초기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자기 자신과 옆에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시그마 플러스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3x3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요걸 클릭하면 요 세 개가 색깔이 바뀌는 거고 그것은 원래 주어진 조건에다가 요런 행렬을 더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모두 2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두 번 누르면은 색깔이 한 번 바뀌었다 다시 바뀌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2 계산해서 1 플러스 1은 2 이퀄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을 더해준다는 의미는 여기다 요걸 클릭한다는 소리고 요걸 클릭한다는 소리는 요거 다섯 개의 색깔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3x4 행렬에서 클릭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그럼 처음 걸 누르면 이렇게 바뀐다는 요런 행렬을 더해준다는 소리고 두 번째 걸 누르면 요런 행렬을 더해준다는 소리고 뭐 요쪽 걸 눌러주면 여기 요렇게 네 개가 바뀐다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를 눌려주면 이렇게 세 개가 바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결국은 이 12개가 다죠. 이걸 다 눌러주느냐 아니면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눌러주느냐는 것만이 그 게임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조건에다가 이 중에 몇 개를 뽑아서 그것들의 1차 결합을 더해줘서 전체를 제로 행렬을 만드냐 전체를 1 행렬을 만드냐 하는 그런 문제가 원래 블랙아웃 게임이고 그것을 이제 그 렉탱귤러 사이즈로 확장한 거예요. 즉 그걸 매스매티컬 포뮬레이션을 하면 그러면 보다시피 그 주어진 조건에다가 그 우리가 선택한 행렬의 1차 결합을 더해줬더니 이퀄 0이 되거나
또는 그 제의가 되더라. 제의가 이제 모든 행, 1인 행렬이에요. 요걸, 요, B 더하기 요거는 제로 행렬 또는 B 더하기 5 행렬이 제2 행렬이 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요런 것을 만족하는 요, 저기, 요 AI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요거를 요, 요 M을 벡터로 생각해서 12 by 1 벡터로 생각해서 그 벡터로 그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고 그리고 기, 요 행렬에다가 요 개수 벡터를 곱하면 이게 B 또는 J-B가 되는 이런 식이 되죠.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AX equal minus B를 솔브 하느냐 또는 AX equal J-B를 솔브 하느냐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매스매티컬 포뮬레이션 하면 결국 AX equal minus B라는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또는 AX equal J-B라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언제 풀 수 있느냐? 만약에 A, 그러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렬이 12 by 1 벡터가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12개가. 그러니까 12 by 12 행렬이란 말이에요, A가. 그러니까 12 by 12 행렬의 디터,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그냥 딱 답, 유일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That's it.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경우는 별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그 유닉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나 그 12 by 12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려면 제네럴한 그런 그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non-singular인 경우를 어떻게 생길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이제 그 전까지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제로,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인 거, 0인 것과 0이 아닌 것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여기 디터미넌트가 0인 것은 여기다 0이라고, 여기 제로를 채워놓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건 1이라고 채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1 by 1일 때, 2 by 2일 때, 3 by 3일 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쭉 간 거예요. 1, 자,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6 by 6에서 이제 그 6 by 3 불러 이렇게 쭉 보니까 패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 by 1일 땐 1이 하나, 저기 그, 저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2 by 2일 땐 디터미넌트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4x4일 땐 디터미넌트가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이 M,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M by N을 찾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 어떤 규칙이 있냐? 이 규칙이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자, 아직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묶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6x6. 나누면, 그러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다르죠? 약간씩 다른 게 있죠. 여기 제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여기는 여기 여기 두 개가 바뀌어 있고,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요. 요거 비슷하고 여기 세 개씩 있는 거 비슷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겹치지 않는 부분만을 패턴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에서는 제외하고는 다 패턴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패턴을 오버랩 시키니까. 그러니까 요런 그 자리만 그런 자리만 0과 1을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손으로 다 한다 그러면 이거 하기 힘들죠. 이 케이스가 쭉 많은데 패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려놓고 와서 다 확인해서 플로팅을 해놓고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매스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포칼라 프로그램 풀 때 같이. 그래서 패턴을 찾아보니까, 아, 요 두 개, 요, 저기, OT-1 곱하기 OS-1들에서는 싱귤라 매트릭스들이 전부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파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패턴을, 그럼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패턴 두 개가 합쳐진 패턴으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12x12가 넘어선 이제 일반적으로 뭐, 1000x2000 이런 데도 다 성립하느냐,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죠. 이제 컨젝처를 만들었으니까 프루프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루프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찾아보니까 2004년에 나온 논문이 관련된 논문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
이거를. 자, 여기 보면 그런 패턴의 행렬들에 대해서 K가 프린시플 마이너스 오브 매트릭스 K이고 T/T인 경우에 디터미넌트 이런 식이 돼서 리절트가 K 고 그런 프린시플 마이너스 오브 매트릭스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들에 대해서 쭉 여기 1, 0, 이렇게 디터미넌트 0이냐 아니냐는 걸 디터미넌트 값들이 쭉 나온 이런 그 리퍼런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스트럭처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이제 된다는 건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제 논서블 케이스가 이런 4x4, 5x5 같은 거가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라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 이제 리트러처 서베이를 다시 해 보니까 이제 3x3 경우나 뭐 이렇게 19x19 이 경우에는 2002년에 우리가 그 유닉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걸 보였고 M/N인 경우에는 2004년에 우리가 유일한 솔루션을 구하는 법은 다 이렇게 줬고 2007년에 M/N인 경우에 유닉 솔루션 구하는 것도 우리가 찾았어요. 이제 그리고 4x4, 5x5, 9x9 같은 이런 경우에는 유닉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근데 특히 2000년에 매스 매거진에 이 5x5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유일한 유니크한 솔루션 존재하지 않지만 해는 찾을 수 있다고 그 경우에만 해서 논문을 쓴 게 이 How to Turn All the Right Out 하는 제목으로 요 파셜 솔루션을 제시한 게 하나의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다루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논문이 되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더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여기 우리 그는 그 후에 이 4x4, 5x5에 대한 컴플리트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M/N에 대한 그런 그 남은 연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파셜 솔루션은 어떻게냐면 이 경우에는 좀 2002년도에 이제 아라유조가 매스 매거진에 소개한 것은 비슷한 알고리즘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를 완전히 풀라 그러면 그 약간 다르게 접근하면 어떻겠냐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만약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면 제일 위부터 이렇게 채워 나간다고 생각해요. 요거 누르면 이게 까매지죠. 요거 누르면 여기 까매지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누르면 요게 블랙이 되죠. 그다음 요 아래 걸 누르면 요게 블랙이 되죠. 그런 식으로 쭉 눌러 그러면 이제 색깔이 그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로우를 다 블랙으로 만들고 다음엔 두 번째 로우를 다 블랙으로 만들고 세 번째 로우를 다 블랙으로 만들고 나면 그럼 네 번째 블럭을 다 블럭으로 만들고 나면 그러면 남는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때 모든 게 다 블랙이 되는 게 있고 또 그 어떤 거는 화이트로 스틸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엔드업할 게 요 아래에 어떤 경우가 남느냐는 것들로 클래시파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엔드업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아니면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적용해 보니까 요 아래 것을 저 1/5 이제 벡터잖아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제로 1로 나고 나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액션을 취해서 쭉 보면은 패턴들이 처음에 마지막에 있는 패턴이 이게 다지요. 그러니까 2의 5승이죠. 2의 5승만큼의 개수가 있죠. 2의 5승만큼의 개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갖고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했을 때 엔드업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이거 요게 다예요. 이게 다섯 개가 켜져 있냐 다 꺼져 있냐 다 뭐 하는 거니까 하나가 커져 있냐 껴져 있냐에 다섯 개니까 5승이 되는 것이죠. 요것들 사이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요게 패턴이 요 전체가 어떤 거는 결국 요거는 처음부터 요렇게 갈 수 있는 요렇게 오면은 요거는 처음부터 요거는 다시 요렇게 가게 만들 수 있고 요렇게 온 건 다시 요렇게 가게 만들 수 있고 요렇게 온 건 다시 요렇게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같은 식으로 이제 요것으로부터 요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C에서, 요 C는 요걸 가지고 있으면 요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하는 식으로 같이 상관관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엔드업할 패턴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거쳐서 여기 가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여기에 도착했으면 그거는 여기로 가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완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그 분류를 해보니까 A, B, C, D, O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종류 이건 다 이런 어떤 경우도 다 A로 만들 수 있고 B 종류는 다 이 경우로 다시 만들 수 있고 C에 이렇게 있는 건 이런 경우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그 알죠?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이오일 경우에 네 가지 패턴이 가능하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패턴이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그 5x5인 경우를 이제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파샬 솔루션 준 거를 이제 컴플리트 솔루션을 찾은 거니까 그걸 갖고선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를 만들어서 이 라이트 아웃 게임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5x5인 경우는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 도구도 올려놨고 웹에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웹에 직접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자바에 들어가서 애플렛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쉽게 생각해서 뭐 3x3인 경우 먼저 한번 볼까요? 사이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올 블랙으로 만들려면 여기 쓰겠다 이제 요거를 뭐 올 화이트로 만들고 싶으면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면 올 화이트가 되죠. 요걸 올 블랙으로 만들고 싶으면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면 올 블랙으로 만들 수 있죠.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5x5인 경우에 5x5인 경우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구현한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이니셜 컨디션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걸 올 블랙으로 만들려면 이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현한 것을 다른 도구로 만들어서 소개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그 도구에서 보면 이니셜 컨디션을 이렇게 주어지면 그 이니셜 컨디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화이트 솔루션이나 흑백 올 블랙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에서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쭉 모여져요. 그럼 요거 순서대로 쭉 첫 번째 로우 걸 누르고 두 번째 로우 걸 누르는 식으로 쭉 배열하면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게 끝나고 나니까 좀 약간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그다음에 남은 문제가 이제 n×n으로 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러니까 흑백 게임이었잖아요. 흑백 게임이니까 두 가지 색깔을 나는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색깔이 세 개면 어떻고 네 개면 어떨까 또는 다섯 개면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모두가 한 색이 되게 할 수 있겠냐. 근데 네 가지 색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우리가 이해했죠. 네 가지일 경우에는 그게 이 색깔로 바뀌었다 저 색깔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게 해가 서로 얽혀가지고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3일 때는 이게 결국은 모두 3 계산으로 하는 건데 한 번 바꾸면 이 색깔이 있다, 두 번 하면 이 색깔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 하면 이제 제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세 가지 색일 때는 그게 3이 소수잖아요. 4는 소수가 아니고 3은 소수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두 2 계산이 모두 3 계산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이론이 그대로 전개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 3칼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했고 그리고 3칼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증명을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3칼라 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도구를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쓰긴 쓰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눌러야 되냐 두 번 눌러야 되냐 이런 명령어를 주고 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모든 것에 되게끔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를 때 바뀌면서 이제 두 번 있던 게 이제 한 번만 더 누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수정해두지 않아서 나같이 아는 사람은 적당히 눌러서 흑백을 만드는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면은 이제 약간 미싱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쨌든 이것도 완성시키면 재미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만든 이거 있죠? 내 도구로 만든 걸 여기다 내 책에 집어넣은 거예요. 책에 집어넣고 그 이 책 5챕터에 매스매티칸 모델링에다가 블랙아웃 게임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선정돼서 이제 그 표준으로 잡혀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흥미있는 문제들로부터 매스매티칼 모델링 하는 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런 수학, 매스매티컬 모델링 프로그램을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풀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쉽고도 좋은 예. 더군다나 연립일차 방정식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게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배운 수학적 지식, 학부에서 배운 수학적 지식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그런 모델을 개발했다는 거, 그런 그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n by n 일반적인 사이즈에 또 그리고 n by n 그리고 또 different 3 color problem으로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컨젝처를 만드는 방법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면서 컨젝처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실제로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또 그런 걸 하면서 또 리터러처 서베이를 하는 경험들을 학생들이 가지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다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제 그 이해하고 나니까 그 알고리즘을 다 이해하니까 하는 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는 이걸 직접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안 했겠지만 학생들은 그러면 그 이게 알고리즘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푸는 거는 이전에 그 연립방정식 알고리즘들을 그러니까 뉴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 알고리즘이 다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그거를 그 자바가 그때 한참 나올 때였어요. 이걸 자바 도구로 만들어서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실제로 자바 도구로 만든 게 아까 여러분들 보여줘서 웹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걸 자바도구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죠. 근데 시대가 벌써 21세기가 되니까 이게 그런 오히려 여러분 저기 그런 것들이 훨씬 가능하고 그것이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런 그 동기를 주는 그런 게 됐어요. 어쨌든 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이게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에서 이 현대 수학의 연구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예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예, 거기에 이게 그에 관련된 리퍼런스들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대충 끝났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아마 이제 학부생들이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찾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이제 현대적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된 것들을 알고 그렇게 그걸 보니까 아직 연구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럼 연구 안 된 것 중에서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가 풀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졸업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생하고 같이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N by N 블랙아웃 게임에서 그 위너블한 컨디션을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런 그 저기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 이제 아주 일반적인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 일반적인 문제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3x4 그 벡터들을 갖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죠. 요것들을 벡터를 컬럼으로 한 행렬을 딱 보니까 요렇게 행렬이 돼요. 요거를 요게 첫 번째 컬럼, 요게 두 번째 컬럼. 그러니까 111001이죠. 111001. 두 번 요게 그러니까 마지막 같으면 000000000000001001.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요 하나하나가 12x1 벡터로 순서 이렇게 줘 갖고 쭉 배열하니까 요런 행렬이 됐어요. 요 행렬이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요게 대각선 성분 다 1이죠. 슈퍼 다이아고날 다 1이죠. 그 다음 서브 다이아고날 다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보면은 요게 다 아이덴티티들이잖아요. 요거 블록 아이덴티티 행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딱 나눠 보고 보니까 요런 패턴이 되더라고요. 요긴 다 아이덴티티의 슈퍼 다이아고날 서브 매트릭스들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트라이 다이아고날 그 논제로 성분은 다 1인 트라이 다이아고날 행렬들인 거예요. 다이아고날이 3개가 있는 거죠. 메인하고 서브하고 슈퍼하고 3개. 요런 블록 트라이앵글을 믿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신을 가졌죠. 이렇다 그러면 이건 아주 그 나이스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행렬인데 이런 나이스한 패턴을 가진 행렬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스페셜 행렬에 대한 성질은 이미 연구를 여러 사람들이 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만 찾아서 활용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이건 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행렬에서 성질이 있는지 이걸 다시 쓰면은 A가 이런 K라는
그러니까 수프트 트라이다이거나 매트릭스, 이건 아이덴티티 서브 매트릭스들이에요. K는 이렇게 트라이다이거나 매트릭스로. 자, 이런 행렬에 대한 연구가 어디가 되어 있냐. 찾아보니까 요 10번, 리퍼런스에 있는 아티클에서, 브록탄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A라 그러면, 기분 게임,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0이 아니면은, 언제나 우리가 위닝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니셜 컨피규레이션 매트릭스, 초기 조건에 대응하는 그런 벡터 또는 행렬이 B가 주어진 거에 따라서, 따라서 A inverse B를, 그러니까 유니크한 솔루션을 줄 수가 있다, 논싱귤라리티. 사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찾기 위해서 아까 그 A란 매트릭스를 이렇게 주고 K가 이런 서브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5번에서 찾은 게, 이 15번 리퍼런스에서 찾은 게 이런 결과예요. 요런, 일반적으로 요런 블록 트라이그라 매트릭스. 그러니까 A, I들이 쭉 있고, B, I들이 슈퍼 다에 있고, C, I들이 그 서브, 다이아고날, 그 블록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있는 이런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남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 그럼 이것만 해도 큰 진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렬이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한 행렬이거든요. B, I, A, C, I들은 다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그리고 A, I들은 다 똑같은 트라이다이거나 매트릭스니까. 그러니까 요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B, I들은 다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럼 아이덴티티 행렬이니까 이 디터미넌트는 1이죠. 그럼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의 파워니까 부호만 바뀌고, 그럼 요 디터미넌트의 T11만 알면 되죠. 요 T11이 뭐냐면 요걸 다 이제 이 디터미넌트 M은 T11이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긴 행렬이에요. T가 그거의 첫 번째 성분 T11 요거의 첫 번째 블럭이 요 T11이에요. 요게 이제 T가 블럭 행렬인데 블럭 매트릭스의 T11 성분. 그럼 T11 성분이 요 성분하고 요거 곱한, 그러니까 요렇게 쭉 곱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CI들이 다 아이덴티티고 BI들이 다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결국은 제일 앞에 요 T11은 요 블럭들, 요 원바 요 블럭이 여기 네 개 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블럭 요거 있죠. 요것들 곱해진 거는 모양이 딱 요게 되는 거예요. T라는 행렬은 뭐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K, 마이너스 I,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렬들을 N번 곱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 T는 요 K, 요런 행렬에 M승을 한 셈이니까 요 M승한 행렬에 요 첫 번째 그 블럭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행렬은 요런 행렬이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행렬에 대한 이제 그 저기 팩트를 스페셜한 케이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 T11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 T11, 요 T에 그 n by n 사이즈 upper left block들이 이제 n이 커지면 점점 복잡해지지만 요 T1 안에 밸류들이 m이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마다 그러니까 파워를 1승, 2승, 3승에서 좀 늘려가면서 T1 안에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1일 땐 처음에 마이너스 K죠. 그냥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세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네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룸 블럭이 그래서 N개가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견한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가 나올까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M승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아비추러리한 그런 복잡한 모양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쭉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 사이에 아주 그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만히 숫자를 보니까 이 부호를 무시하고 보면 1, 1, 1, 1, 2, 1, 3, 1, 1, 4, 3, 1, 5, 6, 1 한데 이 패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숫자만 딱 놓고 절대값을 씌워서 보니까 1, 2, 3, 5, 8, 13, 21, 34라는 시퀀스로 나타나요. 근데 이 시퀀스가 뭐예요? 처음 거 두 개 더 한 게 그 다음 거. 그 다음 앞에 거 두 개 더 한 게 그 다음 거. 그 다음 앞에 거 두 개 더 한 게 그 다음 5하고 8을 더해 13, 8하고 13을 더해서 21, 13하고 21을 34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피보나치 시퀀스라고요. 피보나치 시퀀스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피보나치 시퀀스에 관한 책이, 이런 두께의 책이 수십 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보나치 쿼터리라는 저널이 1년에 4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또 피보나치 매트릭스에 대한 연구만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보나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에. 자, 그래서 이 피보나치 연구, 행렬을 갖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접근해 봤는데, 접근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숫자들을 이렇게 배열해 봅시다. 1, 0, 0, 1, 마이너스 1, 0, 1, 0, 2, 0, 마이너스 1에서 쭉 0을 채워가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가진 식이 1, 마이너스 k, k 제곱이 이런 거였죠? 요거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1k, k제곱, k세제곱으로 쭉 나열하고 나서 요런 식의 행렬하고 곱하면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 시퀀스를 이해하는 것은 요 행렬을 이해하는 걸로 문제를 바뀌어져요. 근데 요 행렬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 점화식을 이 관계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데 요 행렬이 바로 그 최근에 그 지금 이건 저쪽하고는 지금 와 있는 그 누구의 저기 루이스 사피로 교수가 바로 그 이걸 창조한 사람은 아니지만 리오단 엘지브라를 이제 그 처음으로 생각해낸 분인데 이분이 이게 전공이신 분이에요. 그 처음. 그러니까 이 리오단 어레이에 대한 연구자가 그분인데 어쨌든 그 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수업 시간에 이제 세미나 하면서도 얘기들을 한 내용이니까 요 행렬에 대해서 이 제네레이팅 펑션을 찾아보니까 요 제네레이팅 펑션이 바로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것만 알면 이거는 언제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제네레이팅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폴리노미알로 바꾸죠. 요거를 맥로우린 폴리노미알로, 그러니까 테일러 익스텐션을 쭉 하죠. 그러면 테일러 계수들 있죠. 그 계수들이 요렇게 배열된 데 소리예요. 폴리노미언을 알면은 이걸, 그러니까 요거의 제네레이팅 펑션을 이제 함수로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행렬을 이해하면 원래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럼 그렇다 그러면 요 행렬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요 제네레이팅 펑션만 알면 되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제네레이팅 펑션을 갖고서는 이제 폴리노미아를 구해서 실제로 이제 왜 그런지 한번 해보면 이걸 구해서 이걸 곱하면 이런 폴리노미아 되고 익스펜션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 계수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던 그 계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호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게임이었지만 게임이 모델링이 됐을 때는 선형 대수학도 행렬, 연립방정식, 행렬 문제로 바뀌어 있었죠. 근데 행렬 문제가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 이 컴비네이트릭스 문제로 온 거라고요. 주로 이런 걸 다루는 게 컴비네이트리얼 매트릭스 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폴리노미아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 이그지스턴스 오브 솔루션은 디펜딩 온 더 디터미넌트 T11에 달려있고 T11의 디터미넌트는 바로 아까 그 이 매트릭스 폴리노미아의 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요 KI들에 따라서 K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요 디터미넌트도 요런 패턴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 패턴이 또 신기한 거예요. 요 패턴이 가만히 보면 6개 되고 저 쭉 진행되는데 잘라보니까 6개마다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6개마다. 근데 이 연구가 이게 그냥 우연이가 아니라 이에 관련된 모든 연구가 다 6x6으로 이저 패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6x6까지를 완전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패턴을 다루는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도구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만든 거를 이제 보여줄게요. 보여주기 전에 이제 실제 도구를 보여주기는 이제 위너블 컨디션 포 블랙아웃 게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수학적 답을 구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n by n으로 갈 때는 그 n에 따라서 답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m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답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게 됐고 그 패턴이 어떻게 된다는 게 6x6 나타난다고 하는 걸 밝혀졌으니까 이제 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들이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페이퍼로 나오게 됐죠. 작년에인가.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번 보여줍시다.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종류로 나누면 블랙아웃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그 블랙 모일드 오바이오의 이게 처음에 이거는요 이건 자바용 게임이 아니에요. 자바용 게임이 아니라
자발적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C로 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자바로 다시 만든 거고, 이거보다 이게 이제 그 2x2고 이게 이제 3x3예요. 3x3인 경우에 이제 이런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한 번 두 번 하면 바뀌는 거가 보이죠. 세 번씩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냐고 find solution을 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블럭 행렬 이런 이게 3x3라 그러면 이게 9x9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또 여기서 6x6이라고 했으면 그걸 줄이면 6x6이라 그랬으면 이게 36x36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 행렬은 딱 정해져 있죠. 그 행렬이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모두 3 계산으로 답을 구해 주면 되죠. 그래서 뿌려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냐면 이거 프로그램을 짠 다음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그 학부생이 짰어요.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친구가 수학적 지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식으로 짰는데 이걸 어떻게 짰냐면 6x6를 누르잖아요. 그럼 6x6가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답을 구해줄 때는 여기서 6x6 행렬 36, 그러니까 36x36 행렬에 대한 해를 구해놓은 거를 먼저 갖다 놓고 이걸 누르면 그 해를 여기 주어진 조건 여기 주어진 조건이 들어가면 그거랑 곱해져서 그래서 A inverse B를 이렇게 해서 답을 뿌려줘서 뿌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저기 매스매티칼 사용해서 3x3, 4x4, 10x10, 20x20, 36x36, 또 저기 8x64, 9x80 행렬까지 쭉 해가지고 그 해를 구해놓은 거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곱해서 나오게 그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번거로운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게 이걸 물어보려 그러면 그 행렬을 36x30 행렬에 역행렬 구한 거를 이제 여기 36x1 벡터에 곱해서 답을 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짜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짜놓은 도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에서 가져와서 이제 수학과에 가서 이거를 자바로 만들어서 이제 2x2를 완성해서 해놨고 3x3는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논문 쓰기 바빠서 이제 3x3 남겨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완성식 뭐 시간이 나면 흥민 학생하고 완성을 시킬까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매스매티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주위에 흥미있는 문제를 갖고 매스매티칼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